2019년 5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전설을 만났습니다. 여러분들, 제가 버지라블로의 사인을 받았습니다. 2019년 5월 24일 버질 아블로의 내한이 있던 날 인천공항에서 무한 대기 끝에 그의 사인을 받았고요. 저는 리모와 오프화이트 캐리어 커버에 사인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친절하게 대기하고 있던 팬들에게 사인을 다 해주더라고요. 하, 진짜 영광 중에 영광이었습니다. 아, 그리고 버질 아블로와 직접 악수까지 했습니다. 단언컨대 이 제품에 사인을 받은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. 결국 국내 하나밖에 없다는 초우주 매물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로부터 4년 후 여기는 일산 킨텍스 서울 모빌리티쇼 현장입니다. 다양한 관을 구경하고 왔지만 저 단연코 AMG SL63을 보유한 메르세데스 벤츠 AMG관이 정말 유익했고 신기했습니다. 이 몽클레어와 이 프로젝트 몬도 G는 정말 화려함 그 자체였고요. 아, 그리고 대망의 아트 갤러리 입장을 위해 대기 등록을 했습니다. 한 15분 정도 대기 후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. 드디어 만나게 된 프로젝트 마히바흐 버질라블로. 실제로 보니까 진짜 포스가 어마어마했던 마히바흐 S680. 아, 정말 쩔었습니다. 간지가 잘 흘렀습니다. 정말 이거는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소장해야 될 가치가 높은 차량인 듯 합니다. 무엇보다 버질라블로 에디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 있겠죠. 그리고 너무나 궁금했던 차량 버질라블로의 유작인 프로젝트 마히바흐. 이게 2인승 전기 오프로드 쿠페 모델이라는 이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 지난 DDP 서울 패션위크에서 못 봤는데 이번에 봐서 너무나 좋았고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돌았습니다. 실제로 주행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지만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했던 차량 전시회였습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버질 아블로의 유작이니 더 큰 의미가 있던 차량인 듯 합니다. 정말 여기 구경 오신 많은 분들의 감탄을 자아냈던 기억이 남아있습니다. 아, 저 역시도 감탄을 자아냈고요. 이번 프로젝트를 기념하여 제작된 굿즈도 만나볼 수 있었고요. 전 세계 패션시장의 큰 별이었던 버질라블로. 저 역시 저에게도 큰 존재였던 버질라블로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. 그곳에선 편안하길 바라봅니다.